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구들빵도 체험해보고 또 아궁 자리를 그 방바닥 높이에서 북바닥의 그 높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런 그 연구 차원에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. 이 사진을 보면은 옛날에는 주로 그 하목을 좋은 장작을 지피지 않고 콩대나 벼단이나 깨대 같은 것을 뗐기 때문에 그 불탄재가 고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고래가 막히면은 그한 4, 5년에 한 번씩 고래 청소를 하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 사진은 부뚜막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은 불탄재가 고래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고래가 막힌 그는 부분을 수리한 뒤에 이렇게 대충 발라난 그런 모양입니다. 그래서 윗목에 줄고래일 경우에는 윗목에 구멍으로 대나무 막대기에다가 흥겁을 달아가지고 아랫목으로 재를 밀어내고 방바닥을 뜯을 수도 있지만은 솥아궁이일 경우에는 그 부뚜막 벽면을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그 불탄재를 고래째라고 그러는데 그 고래째를 퍼내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소태도 그렇게 했고 또한 군데 가보니까 이렇게 큰 솥을 걸어가지고 식당을 하는 그런 데도 이 솥, 아궁이 그 벽면에 이렇게 불탄재를 퍼내고 고래 청소를 한 자국을 볼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요즘은 주로 난방용으로만 불을 지피는 함실나궁이 때문에 재가 고루 넓게 퍼지고 더군다나 저희 그 무궁구들연구소의 기법은 아궁의 하열을 힘차게 고래 속으로 넓게 펴기 때문에 한쪽에 고래에 그 재가 쌓여가지고 이 고래가 막히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목도 요즘은 주로 장작을 떼기 때문에 그래, 불탄재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, 웬만하면은 한번 구들놓게 되면은 평생 동안 고래 청소를 안 해도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